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. 안녕하세요, 피지크 왕국입니다. 안녕하세요, 최봉석입니다. 뽕팁입니다. 2년 연속 올림피아의 주인공.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국 원탑 피지크 선수. 이 양반이 큰일 날 양반이네. 최봉석 선수를 모셨습니다. 아닙니다. 작년처럼 올림피아 선수들을 본 소감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분 질문 중에 브랜든을 보자마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안 했다? 아니, 별로 그런 생각 없습니다. 쟤는 여전히 좋구나, 그냥 이런 생각. 진짜 강력해요. 완벽에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. 2위 에린 뱅크스. 저는 진짜 다크호스인 것 같아요. 이번 대회 다크호스였던 것 같은데. 2위? 진짜 좋더라고요. 등이 진짜 좋더라고요. 앞은 솔직히 브랜든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거든요. 아예 비교 자체 될 건덕지도 안 돼요. 그래요? 네, 건덕지도 안 돼요. 앞판만 보면. 솔직히 이거 냉정하게 말해서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딱 봤을 때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. 근데 등에서 너무나 독보적으로 프레임이나 VTF가 확실하기 때문에. 그쵸. 와, 그렇게 치고 올라올 줄은 몰랐어요, 사실. 그리고 3위 선수가 디아고 몬테그로. 뭐 복근에 균형이라든가 모양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외적인 나머지는 모양의 완성도가 진짜 높은 것 같아요. 키가 작지만 두상도 작고 쉐입은 넓은 상태에서 쫙 부위로 떨어지고 하면 쉐입이. 올림피아 전에 인스타에서는 복근이라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는데 올림피아에서는 복근이 굉장히 무너져 내렸잖아요. 뭔가 하루 이틀 새에 조절하는데 뭔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. 근데 그 복근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래도 한 2등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. 아, 그래요? 네네. 몸의 모양적인 거에서는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브랜든보다 디에고 선수가 더 이쁜 것 같습니다. 스타성적인 면에서는 약간 떨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.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. 네 번째 카이론 홀던. 홀던은 그냥 여전히 크고 좋더라고요. 올해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작년에는 뭔가 그래도 좀 더 피지크스러운 쪽으로 느낌이 좀 맞아요. 바뀌는 것 같았다 싶었는데 올해는 올해는 약간 통짜의 느낌이 좀 돼 있더라고요.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보드숏도 좀 더 내려 있는 것 같긴 한데 몸통이 약간 짧아서 짧게 눌리는 짧고 느낌이 있거든요. 두꺼워 보이는 느낌이 있을까 봐 올려주고 싶더라고요. 이번에 카이론 포즈는 어떻게 보시나요? 특이한 포즈를 많이 취했어요. 막 이런 식으로 막 약간, 했었잖아요. 그랬어요. 그래도 몸이 그렇게 좋으니까 그런 포즈를 해도 멋있어 보이는구나 하는 거지. 만약에 얄궂은 사람이 막 그렇게 포즈를 했으면 좀 별로였을 것 같지 않나. 솔직한 마음입니다. 약간 기도 이렇게 모으다가. 맞아요. 네. 이렇게 하다가. 네, 저는 뭐 쏠 줄 알았거든요. 뒤져라! 그러면 이번에 충격의 등수. 누구죠? 안드레이인가요? 아니요. 레이먼트 에드. 레이먼트. 챔피언이 5위까지 내려갔습니다. 레이먼트.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저 이렇게 쪼그리처럼 뒤에서 이렇게 퍼스트 콜 불린 선수들 포즈 잡을 때 보잖아요. 예. 여전히 되게 멋있었어요.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진짜 멋있다 이렇게 봤는데 컨디셔닝이 뭔가 약간은 떨어져 있는 모습은 있었는데 그래도 그 선수가 주는 그 에너지나 그런 게 너무 멋있었어요. 그렇고 5등은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. 한 3등 4등 할 줄 알았는데. 레이먼트가 포징 중에 이번에 살짝 점프를 뛰면서 발을 스위칭을 하더라고요. 혹시 보셨나요? 네. 아직 본선을 생각해서 컨디션을 좀 아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점프하는 자세 뭐죠? 그런 포즈는 어떻게 저 근데 그게 멋있더라고요. 난 레이먼트는 되게 멋있다라는 그게 딱 프레임이 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울리고 그래? 네. 저는 보면서 약간 당황했거든요. 네. 뭐야? 그게 어떻게 보면 여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 그런 게 되게 멋있게 봤거든요. 작년부터 레이먼트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셨네요.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멋있어 보이는 것 멋있어요. 같은데 댓글에 레이먼트 옷 같은 것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. 월마트에서 사왔냐. 맞아. 그거 봤어요. 그거 본 것 같아요. 그런 댓글을 본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. 저 그냥 그 선수의 전체적인 모습만 멋있다라는 느낌만 들었어가지고 약간 편파적이네요. 레이먼트는 굉장히 멋있었다고 합니다. 맞아. 자, 그러면 6위 카를로스 디 올리베이라. 작년보다 메스가 더 커졌더라고요. 카를로스가 허리가 좀 일자잖아요. 얇진 않아요. 통짜예요. 네. 가슴, 어깨나 가슴의 쉐입에 떨어지는 그 라인이 그렇게 허리가 막 극적으로 얇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밸런스가 좋은 포즈에서도 더 정돈된 느낌이 있더라고요. 진짜 멋있더라고요. 이거 맨날 하고 가잖아요. 막 뭐 본인의 파이팅 멋있어요. 그런 거 안 만드시나요? 이제 이 전면 포즈는 아예 안 하실 건가요? 영원히 버린 건가요? 그걸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고 싶어 하고 계속 막발 살짝 물어봤거든요. 코치님 저 작년에 비해서 허리가 좀 많이 얇아져서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작년에 비례하면 3인치 이상 줄었거든요. 진짜요? 네, 같은 체중에 3에서 3.5인치가 줄었는데 그래서 제가 코치님한테 살짝 물어봤는데 딱 단박에 딱 자르길래 예 죄송합니다 하고
허리는 어떻게 카를로스보다 얇은 것 같나요? 허리는 얇죠. 카를로스 네. 보고 계시나요? 네, 안 볼 것 같은데. 아, 일곱 번째 안드레이 데이오가 7위를 했어요. 네. 그래도 탑3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도 탑3나 탑2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완전 뒤엎고 인스타에서 보여주던 막판 모습이 좀 덜 나온 느낌이 있었어요. 현장에서는 어떤가요? 제 생각에는 거기 이제 팬미팅 할 때 대회 이틀 3일 전에는 표정도 되게 밝고 컨디션이 좋아 보였는데 아무래도 안드레이 선수 정도 되면 당연히 욕심이 났겠죠. 한일랜드 코치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하루 이틀 사이에 몸을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를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이제 대회 당일날 딱 백스테이지에서 처음 봤을 때 딱 처음 보자마자 느낀 거는 표정 안 좋네? 몸이 떴나?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바로. 근데 그 안 좋은 표정이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. 어두워 있고 약간 인사함 쓸 때도 있고. 아, 그래요? 네네. 보자마자 몸이 베스트로 뽑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바로 들더라고요. 그 승모 쪽 두께감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잖아요. 뭐 등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. 제가 어디 함부로 지대기 못하겠습니다. 몸은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. 네, 몸은 제가 봤을 때 작년보다 매스도 좋아지고 분리도 좋아지고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다이어트 상태가 조금. 그 다음 파리 선수. 아. 누구예요? 아리아 사파이. 아, 사파이. 아리아 사파이는 생각지도 않았는데.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. 제 기준에선 그게 제가 좋아하는 몸 스타일이 아니라서. 그리고 좀 당황했어요. 그리고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선수라서. 아, 좋아하지도, 뭐 싫어하지도 않지만 좋아하지 않는 선수라서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. 하체는 어땠나요? 그냥 영상에서 볼 때도 보디샷 안에서 너무 팔랑거려가지고 제 하체도 지금 화자가 많은데 어디 하체? 아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. 하체가 없어도 상체는 충분히 만들 수 있구나. 뭐 이런 생각. 그러면 아리아 사파이는 뭐 전혀 관심이 없는 선수라. 네, 누군지는 알고 좋아하지만 관심은 있지만 그렇게 제가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. 그분이 정말 내추럴일까요? 뭐 본인만 아는 거죠 뭐. 네, 그렇죠. 네. 저도 내추럴이에요 지금. 지금 다 끊기고 지금 여성 호르몬 터지고 있는데 뭐. 좀 있으면 이제 막 발사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탑텐 아홉 번째 안드레 퍼거스.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. 아니 퍼거스는 큰일 났어요. 갈수록 떨어져서 제가 봤을 때 끝났습니다. 끝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고 몸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고선은 계속 유지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탑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올림피아 2위까지 했던 선수인데 그러니까. 지금 9위까지 내려갔어요. 네. 느낌만 봐서는 작년보다 올해 더 그냥 징기는 듯한 느낌? 아, 약간 그래요? 이제 좀 네. 네. 근데 여전히 등은 와 등만 보면 미쳤구나 싶어. 어떻게 근데 그렇게 되죠? 전면에서는 그렇게 통짜고 굵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. 뒤로 돌면 어떻게 그렇게 허리가 가늘고 위로 뻗어져 나오는지 그 매스로 양쪽에 얼마나 채워야 그런 등이 그러니까요. 나오지 저... 그래도 뭐 다음 생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니 왜 이번 생도 많이 남았잖아요. 내년에 내 훈련 좀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? 뭘 보여줘요? 제 알몸을 보여드릴까요? 확 펼쳐지는 날개를 쫙 이렇게 뻗어나갈 거 아닌가요? 제가 봤을 때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봐도 긁는 겁니다. 네. 글러먹었어요. 자 그럼 마지막 12 조셉 리 대화를 좀 나누셨죠? 아니요. 아 제가 성격이 이제 뭐 누군가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성격이 별로 아니어가지고 그냥 인사만 네. 하고 아 인사만? 근데 한국말을 그래도 이준호 선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이준호 선수는 어느 정도 안면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. 대화를 하는 거 보면 한국말을 그래도 꽤 잘하시더라고요. 소통이 될 정도? 몸이 와 네. 볼륨감이 진짜 앞판에 가슴 어깨 볼륨감이 미쳤구나. 그리고 16 이후는 순위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다. 그냥 배치하는 네.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. 네네네. I don't know if I'm changing over.